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 가을에 연주하기 좋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4분의 3박자의 곡인데요. 이 곡뿐만 아니라 4분의 3박자의 곡은 작곡이 되어진 대로 악보대로 연주한다면 맑고 깨끗한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색소폰은 다른 악기에 비해 좀 더 화려하게 연주해야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곡했습니다. 피아노 아르페지오의 전주가 흐르고 이렇게 못 갖춘 마디로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원래의 멜로디 8마디를 먼저 보겠습니다.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해서 4분의 3박자의 한마디를 4분음표로만 채우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단조로울 수 있는 이 패턴을 가운데 이 부분에 이렇게 박자만 살짝 변형해도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처럼 가운데 음이 올라가는 곳에는 밴딩으로 살짝 올려주면 좀 더 세련되고 상큼하게 들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 모양으로 봉긋 올라온 이런 곳에서는 짧은 악구민보다는 밴딩이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다음 패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박으로 되어진 박자를 반박 더 밀어 레이백 처리하겠습니다. 첫 8마디 연주를 마치고 다음 8마디를 보면 그 음들과 라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살짝 바꿨습니다. 다음 패턴 보겠습니다. 이렇게 4분음표로 꽉 채워진 부분은 어느 한음 비브라토 넣기가 어렵기도 하고 넣는다 해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에 약간의 공간이 생겼을 때 그 비브라토가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정박에 나란히 채워진 4분음표를 이렇게 리듬 변형을 해서 가운데 음과 박자를 이렇게 엇박에 연주한다면 직전음에 비브라토를 사용하고 그 효과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패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에서는 밴딩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밴딩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악구민을 이곳에 한번 사용하고 또 이곳에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만들어진 박자에는 첫 음에 비브라토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패턴 보겠습니다. 파, 파. 같은 음이 두 번이어서 뒤 파음에 짧은 악구미음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미, 레, 미. 2분음표 미음을 충분히 길게 연주하고 이 레음 직전에 플립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음을 반박자 더 뒤로 미는 레이백 연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패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위의 연주와 같고요. 이곳은 솔, 파의 박자를 서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의 멜로디는 솔음이 길고 파음이 짧은데 반대로 솔을 짧게 하고 파음을 길게 연주하겠습니다. 그 솔음에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 밴딩으로 살짝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같은 패턴이고요. 이 박자에는 비브라토, 뒷마무리 연주는 역시 레이백입니다. 1절 연주를 마치고 2절 연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은 악보대로 목과 춘마디 세 번째 박자에서 진입했는데요. 2절은 이 첫음 라를 반박자 당겨 싱코페이션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1절과는 다르게 연주하겠습니다. 1절은 여기 플립 없이 연주했는데요. 1절과 2절 차이를 두기 위해 이곳에 플립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1절과 같은 연주입니다. 이곳만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정박에 종지하는 파음을 약간 앞으로 당기는 싱코페이션 연주입니다. 그 느낌을 확실히 주려고 직전음, 이 소음에 밴딩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연주는 1절과 같습니다. 다음 패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곡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 멜로디를 아예 삭제하고 오브리가토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목과 춘마디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미파부터 시작해서 이 박자에 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도까지 올라간 근거는 이곳을 구성하는 코드 C7. C7의 코드 구성음은 도, 미, 솔, 시플랫이고 이 중 색소폰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쉽게 낼 수 있는 고음은 도입니다. 그 다음 마디 역시 이 마디를 구성하는 코드 디마이너. 디마이너 코드 구성음은 레, 파, 라, 도. 역시 3옥타브 레 정도가 우리 색소폰에서 개운하게 낼 수 있는 음역대의 음입니다. 3옥타브 레까지 찍고 원래의 목적음 라 음정으로 붙이겠습니다. 다음 연주는 이전 연주와 같습니다. 다음 패턴 보겠습니다. 이렇게 허밍으로 노래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그음들을 살리면서 원래의 그음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의 라인입니다. 원래의 시작음은 파인데요. 이렇게 음들을 쌓아 올라와서 라음으로 연주하겠습니다. 화음 느낌이 나도록 의도했습니다. 이러한 정박자는 이렇게 싱코페이션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이곳은 돌림노래 느낌으로 한 박자 쉬고 이 음들을 나머지 박자에 해결하겠습니다. 내려올 때 솔 음정에 플립을 주고 역시 마무리는 싱코페이션입니다.
나머지는 원래의 박자에 충실했습니다. 자, 다시 원래의 멜로디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전 연주였고요. 이 부분만 솔, 불고, 파 음정을 싱코페이션으로 조금 당기겠습니다. 이후 연주는 1절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곡이라면 원래 이곳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멜로디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강조하는 멜로디는 변화를 주어야 아름답고 화려한 그리고 뭔가 여운이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요. 솔, 라, 시플랫, 라 이 네 음정을 빠르게 연주하고 솔, 파, 솔은 원래의 정박자로 연주하겠습니다. 이 소름을 이 박자까지만 불고 다음 마디, 첫 박, 한 박자 정확히 쉬고 다음 박자부터 이렇게 애드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애드립 라인은 이곳을 구성하는 코드 C7 C7 코드 구성음만으로 꾸몄습니다. C7 코드 구성음은 도, 미, 솔, C플랫입니다. 이 곡 조성 F키에서 종지음은 당연히 파입니다. 그 파음을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C플랫부터 시작해서 파음을 향해 올라가는데요. 한 음 더 올려 솔까지 올린 다음에 원래의 종지음 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가을에 연주하기 좋은 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